새우떡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시간입니다. 와, 요즘에 센세이션합니다. 1, 5, 10 스윙을 드렸더니 와,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스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몰랐는데 살짝 보내는 느낌으로 들고 빵 쳤더니 뭔가 스윙이 제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회원님들한테 듣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내용에 대해서 가봐야 되겠죠. 1, 5, 10이잖아요. 10은 뭐예요? 정말 최고의 파워를 이용을 하면서 임팩트를 만들어야 되는 다운스윙의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옥 골프랩 채널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골프 채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의 깊은 내용,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요, 모두 멤버십 영상에 차근차근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는 골프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알아요. 1, 5, 10 하면서 막 세게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좋아. 딱 보고 어디로 쳐야지 목표가 설정이 됐으면 1, 5, 10 하면서 막 쫙쫙 세게 치는 거예요. 와, 백스윙도 막 굉장히 많이 돌아간 것 같고 다운스윙도 굉장히 세게 쳐지는 것 같고 지금도 한 199 정도가 나오네요. 제가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 10에는 사실 좀 신경을 썼거든요. 그런데 1, 5, 10 이러면서 쳤어요. 그랬더니 약간 잡아당기긴 했다. 그 순간에 좀 다치긴 했어요. 그런데 임팩트는 아주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 200,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물론 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데? 다시 1, 5, 10! 오, 이번에는 좀 약간 제대로 드로우를 친 것 같아요. 근데 임팩트는 조금 덜 나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딱 보면 오, 이래도 한 191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서 스윙을 완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는 건 여러분에게 절대로 골프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1, 5, 10 스윙은 마치 도자기를 빚을 때 물레를 태우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공을 봤으면 1, 5, 10 하면서 순간 임팩트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제 댓글에 보니까 장타 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장타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정타. 근데 정타를 침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해서 장타를 치기 힘들 때는 1, 50만 제대로 해도요 얼마든지 멋지게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5라고 했을 때 몸이 이만큼 돌아가는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1, 4, 7 그러면 몸이 아우 찌뿌도 돼. 그러면 1, 4, 7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숫자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면서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옥 선생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래서 1, 5, 10이라는 건 1은 반동을 주기 위한 숫자, 그리고 5는 백스윙을 풀로 들어갔을 때, 10은 다운스윙을 풀로 들어갔을 때 때리는 그 방식을 말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숫자에 몸을 맞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이라는 숫자는 공통적으로 시동을 거는 거지만 뭐 제가 1, 2, 뭐 6 정도 해볼까요? 1, 2, 6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 숫자에 의해서 여러분 몸이 움직여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섀도우 스윙에서 막 이런 스윙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5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스윙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임팩트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스윙을 따라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 5, 10 스윙을 하게 되면 스윙을 하는 동안에 힘이 다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을 쫙 보고 치는 이런 모습, 이런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 5, 10 하고 피니쉬를 딱 하게 되면 멋진 또 임팩트 모양도 만들 수 있고 팔로우스루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즉, 1, 5, 10 스윙은 옥 선생이 굉장히 강조하는 스윙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 스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도자기와 같은 회전을 기본적으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돌릴 수 있는 그 기본 틀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아니면 순간 어떤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창조가 되는 거니까 옥 선생 스윙, 오늘은 이것만, 오늘은 다운 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옥 스윙이건 무슨 뭐 절대 스윙이건 모든 제 멤버십 프로그램에 있는 스윙은 이 1, 5, 10 리듬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께 스윙을 제공합니다. 아셨죠? 세곡동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골프채를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옥스윙몰 1644-465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멤버십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것도 좋으니까 가입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저와 상담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절대 구할 수 없는 최저 금액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스펙까지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리뷰하는 제품 중에서 딱 골라서 구입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옥스윙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